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6장 입술력을 보자고요. 1절은 입술력의 기본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여러분들 DMA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배우자. 간단간단하게 보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출력의 구성에 대해서 좀 보고요. 구성. 그 다음에 입출력 주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입출력 구성을 보자고요. 여기가 주기억 장치야. 이게 주기억 장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CPU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CPU가 여기에 입출력 제어기가 붙어 있죠. 제어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버스가, 입출력 버스입니다, 이건. 입출력 버스가 쭉 붙어 있고요.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각 장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 여기에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 알아주세요. 여기가 주기억 버스입니다. 주기억 버스를 타고 쭉 데이터가 입출력 제어기에 의해서 여긴 이건 입출력 버스입니다. 이건 주기억 버스다 이렇게 불러요. 어차피 버스는 데이터가 돌아가는 통로니까 여기서 이제 주기억 버스에서 데이터가 오면 입출력 제어기에 의해서 제어가 되죠. 그래서 입출력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속도 차이나 아니면 전력 차이 이런 것들을 얘가 조정해줍니다. 조정하면 입출력 장치 제어기에 의해서 제어가 되면서 입출력 장치에다가 입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 낼수 있어요. 가로쳐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처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전체 컴퓨터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차이점 있죠, 차이점. 이런 것들도 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기억 장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여기 있습니다. 이두 개의 장치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죠. 첫째가 뭐예요?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얘는 전자장치죠. 전자장치고 얘는 기계장치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하면, 프린터는 기계장치고요. 주기억 장치는 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적인 속도고 얘는 기계적인 속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어야 이걸 조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속도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 얘는 워드 단위입니다. 얘는 문자 단위죠. 쟤는 32비트 워드라면, 32비트 운영체제라면 32비트 단위로 액세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문자 단위죠? 문자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러율입니다. 에러율. 에러율은 얘는 에러가 많이 나죠. 입출력 장치는 에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전자 장치니까 에러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러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동작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기계장치니까 자율적으로 혼자서도 잘하죠, 일을. 쟤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쟤는 제어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주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착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능, 입출력의 기능, 뭐 이런 것들도 묻는 사람이 있는데 입출력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버스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안 써도 되죠? 제어 기능이 있어요. 입출력 제어 기능이야. 그 다음에 버스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 인터페이스 기능. 이 세 가지라는 것. 예, 베이스 기능. 딱 보면 알지? 예, 그래서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하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얘와 얘는 제어고, 얘는 버스고, 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만 입출력이 일어난다는 것. 착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방식이 있습니다. 입출력 방식은 몇 가지다? 입출력 방식은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입출력 방식은 나누면, 입출력 방식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요. 작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나누겠습니다. 이런데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 있고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럽트. 그 다음에 DMA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방식이 있습니다. 채널. 채널은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IOP라고 하겠습니다. Input Output 프로세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입출력 제어를 누가 하느냐면 CPU가 합니다. CPU, 중앙처리장치가 입출력 제어를 하는 거고 얘는 DMA가 하고 얘는 채널이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입출력 제어기를 누가 두는 거야? 누구를 두는 거냐면 여기가 CPU가 되는 방식이죠. CPU가 이렇게. CPU가 입출력 제어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PU가 입출력 제어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는 뭐냐면 여기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야. 입출력 프로그램이.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명령어를 읽어다 CPU가 해독을 하죠. 해독을 했더니 뭐 인터페이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B 플래그가 있을 테고 뭐 D 플래그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버퍼 쭉 있겠죠. 뭐 장치 디코더도 있고 펜티비티 체커기 있을 테고 쫙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CPU가 첫 번째 명령을 읽어다가 딱 해독을 했더니 이제 뒤에 B 플래그에다 이를 집어넣고 뒤에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죠. 그래서 장치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입출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에러 메시지 화면에 뿌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치의 입출력 상태가 준비가 됐으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뭐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블록을 입출력하는 그런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럼 이쪽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다가 이 데이터 버퍼에다 채워주는 거야. 데이터 버퍼에다가 채워놓고서 D 플래그를 1로 만들죠. 그러면 이 입출력 장치 제어기에 의해서 여기 데이터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쭉 입출력합니다. 그때 CPU는 어떻게 돼?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이 D 플래그 상태만 검사를 하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야. 입출력이 다 끝날 때까지. 이거를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이 CPU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방장이 어떻게 돼요? 음식 갖다 채워주고 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야. 거기에서 음식 하나 비면 재빨리 음식을 해다가 다시 데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고요.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은 이게 너무나 CPU 시간을 많이 낭비하더라는 얘기야. 왜? 입출력은 어떻게 해야 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니까 CPU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CPU가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데까지만 하고서요. CPU는 자기 일을 한다는 얘기야. 자기 일을 하면 얘가 이 데이터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입출력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디플릭 상태를 0으로 만들어 놓고 CPU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거야. 나 다 입출력했으니까 데이터 더 주세요 라고 인터럽트를 거면 CPU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데이터를 다시 버퍼에다 다시 채워준다는 얘기죠.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음식점에 가서 주방장이 차려주는 밥을 먹다가 김치가 떨어지면 주방장 계속해서 딴 일을 한다는 얘기죠. 손 들고 어떻게 인터럽트를 건다는 얘기죠. 지금 중단하고 여기 김치 더 주세요 하는 식으로. 그게 바로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전부 CPU를 격려한다는 얘기죠.
CPU가 뭐를 입출력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DMA나 채널은 CPU가 입출력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CPU는 여기에 있고요. 예, CPU는 여기에 있습니다. DMA 방식은 여기에 DMA가 있는 거야. DMA. 이거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입니다. 직접 어디에 달라붙어서 주기역 장치에 달라붙어서 입출력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MA에 뭐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 어드레스 그죠? 예, 뭐 주소 어드레스 그냥 레지스터라고 할게요.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 플립플롭도 있고요. 뭐 쫙 데이터 카운트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레지스터를 DMA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론 처음에 명령은 누가? CPU에서 내리죠. 당연히 DMA한테 이 블럭을 출력하라고 내리면서 이 블럭의 시작수가 100번즈면 여기다 100번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상태, 장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다 셋시키고요. 그 다음에 입력인지 출력인지 여기다 셋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카운트에는 이 블럭이 예를 들어서 워드가 200개면 여기다 200을 카운트 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DMA는 물론 얘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DMA는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100번째에 가서 하나의 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CPU의 사이클을 훔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사이클 스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DMA 하면 여기 DMA 나오죠. DMA 하면 사이클 스트리를 생각해야 돼. 사이클 스트리를 해서 자기도 어디에 메모리에 접근해서 하나의 워드를 가져다가 여기다 셋 시켰다가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입출력하는 것을 DMA한 입출력이다. 얘는 CPU를 격려합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하. 그 다음에 뭐 채널에 의한 방식은 이게 채널이야. 말 그대로. 이게 채널이고요. 채널은 어떻게 돼요? 예, 채널은 더 막강합니다. 얘는 CPU처럼 하나의 처리기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요? CAW가 있고요. 채널 어드레스 워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CW, 채널 커맨드 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CSW가 있죠. 예, 채널 상태 워드죠. 그래서 이건 채널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그 채널 프로그램은 하나에 이 채널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채널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채널 명령어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다 셋시키고 얘 채널 명령어에 대한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수는 여기 있고요. 채널 명령어는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채널 명령어를 누가 채널이 해독해서 입출력을 합니다. 물론 이 상태 워드에는 이 채널이나 아니면 서브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출력을 하는 방식은 채널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이 밖에도 많이 뭐 통신에 나오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MA 여기서 DMA 및 채널에서는 뭐 하나씩 예, DMA하고 채널에 대해서 각각 보자고요. 예, 채널에 대해서 보자고요. DMA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금방 얘기 제가 얘기했죠. DMA. DMA는 Direct Memory Access의 약자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레지스터에는 어떻게 돼?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 플립플롭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지스터들을 누가 갖고 있다? 이런 레지스터를 DMA가 갖고 있다. 어떻게 입출력을 하는지 처음에 얘가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입출력을 원하는 블럭의 시작 주소는 여기다 셋시키고요. 어디다가 셋시킨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블럭의 시작 주소가 100번지다 하면 여기다 셋시키고 그 다음에 상태 정보, 이 뒤에 있는 예, 어떤 장치나 이런 거에 대한 상태 정보는 여기다 셋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입출력에 관한 정보는 여기다 셋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에 대한 전체 단어의 개수 200을 여기다 셋시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이클 스트리라는 개념 있죠. DMA에 이어 뭐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냐면 사이클 스트리에 대해서 사이클 스트리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접근해서? 주기억장치에 접근해서 하나의 워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워드를 갖고 와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제어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쏴줄 제어장치가 없으니까 누구 거? CPU는 네 가지 상태 있죠. 네 가지 상태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패치 사이클, 인다렉트 사이클, 익스큐트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런 사이클 하나를 얘가 훔쳐야 자기도 어떻게 돼요? 메모리 가서 하나의 워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CPU 상태는 몇 가지 상태가 있다고요? 네 가지 상태. 그걸 우리가 메이저 상태다 이렇게 배웠어요. 메이저 상태. 그죠? 예. 아까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메이저 상태는 뭐뭐 있다고? 패치 사이클, 인출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주기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주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CPU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주기라고 부르냐면 다 메모리에 갔다 오기 때문에 주기라고 부릅니다. 인출 주기는 명령어를 가질러 메모리 가는 거고요. 간접 주기는 유효 주소를 가질러 메모리 가는 거고 실행 주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질러 메모리 가고 얘는 저장하러 메모리 갑니다. 어쨌든 메모리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 부르는데 DMA도 메모리에 갔다 오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을 뺏어야 된다는 얘기야. 뺏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어 신호를 얘가 받는 게 아니라 대신 얘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PU는 그땐 쉬는 거야. 쉬는 거. 여러분들이 인터럽트하고 사이클 스틸하고 구분 못하시는 분 가끔 있습니다. 뭐하고?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인터럽트하고 사이클 시간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이클 스틸은 CPU가 쉬는 겁니다. 쉬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를 못 받기 때문에 제어 장치에서 날라온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얘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예 쉬는 거죠. 얘가 받아서 자기도 메모리에 접근해서 하나의 워드를 갖고 온다라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돼? 인터페이스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럽트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뭐가? 아, 이거는 예기치 않은 일이 CPU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예기치 않은 일을 누가 처리해야 돼? CPU가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PU가 쉬는 게 아니죠. 얘기했잖아. 즉 인터럽트를 누가 처리하는 거? CPU가 처리하는 거. 지금 현재 명령어를 처리하다가 새로운 더 급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니까 지금 일은 잠시 중단하고요. 그 일을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야. 별거 아닙니다. CPU가 아예 쉬는 게 아니고 인터럽트는 어떻게 돼? 지금 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하던 일은 중단하고 그 더 급한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현재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인터럽트는 사이클 스틸은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일을 쉬고 내가 그 제어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워드를 그냥 어떻게 돼? 예, 이출력 장치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이클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지만 얘는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현재 하던 일이 중단되고 다른 더 급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구분하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DMA에서는 사이클 스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사이클 스틸과 인터럽트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인터럽트가 언제 걸리냐면 이게 하나의 워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게 199 이렇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워드가 나가면 198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 카운트 레지스터가 0이 되는 순간 해당 블럭이 완벽히 다 출력된 겁니다. 그럼 그때 얘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거야. 그죠? 예. 인터럽트를 걸어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CPU한테. 저 다 출력하는데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날려오면 그제서 이제 얘 확인하는 겁니다. 아, 다 블럭을 다 출력했구나. 다음 블럭은 어느 블럭을 입출력하라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인터럽트가 걸린 시점은 DMA가 해당 하나의 블럭을 완벽하게 다 입출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단어를 내보낼 때는 사이클 스틸을 통해서 단어를 내보내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채널을 금방 얘기했듯이 채널은 뭐냐면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돼? 따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아, 메모리에 접근해서 명령어를 가져다 해독해서 거기에 맞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채널이라면 채널은 어떻게 돼요? 채널입니다. 얘가 채널. 채널은 얘도 전용 프로세서다라는 얘기야. IPO라 그랬죠? IOP. 입출력 전용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채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채널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가져다가 얘도 해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주소는 누가 갖고 있게 됩니까? 채널 어드레스 워드가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명령어를 가져오면 그것을 채널 커맨드 워드가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채널에 관한 상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어에 관한 정보는 채널 상태 워드가 갖고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널은 이 채널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채널 명령을 가져다가 여기다 셋시켜놓고 이거를 해독해서 거기에 맞게끔 누구한테 DMA한테 지시를 하던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의 블럭을 입출력하든 하여튼 입출력이 끝나면 그 다음 명령을 가져다가 다시 갖다 놓고 해독해서 그 다음 동작을 수출하는 겁니다. CPU는 뭐만 하면 되냐면 새로운 채널 명령어만 만들어서 뿌려주면 돼. 뿌려주면 얘는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오면서 입출력만 전역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명령만 내리면 CPU는 전혀 관여하지 않대요. 입출력에는. 자기 일하던 것 계속하면서 입출력 뭐가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입출 채널 명령어를 만들어서 뿌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쫓아오면서 계속 입출력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채널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채널의 종류. 예. 채널의 종류에는 예.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채널이 있습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블럭 멀티. 이건 바이트 멀티 플렉스. 예, 블럭 멀티. 이거는 그냥 멀티플렉스한 것은 바이트 멀티플렉서야. 바이트 단위로 이제 우리가 서로서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멀티플렉서라는 게 뭐예요? 예, 이건 우리가 저속 장치에 쓰면 저속? 저속에서 쓰고요. 셀렉트 채널은 고속에서 씁니다. 고속. 이건 버스트 방식이죠.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채널이 있으면, 채널 하나가 하나의 입출력 장치를 전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셀렉트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채널이 하나의 뭐를?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거야. 이건 속도가 이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빠를 때 쓰죠. 고속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쓰는 거야. 그럼 멀티플렉스 채널은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은 뭐냐면 하나의 채널이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저속이니까 타임 쉐어링 방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시간을 분할해서 줘갖고 관리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은 이거와 이것을 혼용한 거죠. 이렇게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혹시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은 뭐? 셀렉트 채널. 저속은 뭐야? 멀티플렉스 채널. 뭐 이거는 믹스니까 이거하고 예? 믹스니까 시험 문제 내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다음 채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꼴로 해서 낼 때는 뭐 다 설명에 대해서 나오지만 뭐 하나씩 낼 때는 요거나 요거. 저속일 때는 뭐 멀티플렉스 채널을 쓰고 고속일 때는 어떻게 돼요? 셀렉트 채널을 사용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화 될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이클 스트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범위가 넓으면서 문제가 적게 나오면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인터럽트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